우리 영어학원 같이 다녔는데 너 기억나?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 학교에서도 같은 반 됐네. 아 어려워. 아 뭐라고 쓰지? 근데 고백했다가 나 차이면 어떡하지? 아 차일 것 같아. 아니야 저번에 나한테 휴지도 주고 잘해줬잖아. 별 이상한 애들이다. 고마워. 신경 쓰지 마. 아니야 그래도 고백하면 생각해보지 않을까? 그래. 비키야. 어 나와서 저녁 먹어. 어 알겠어 잠깐만. 야 돼지 왔다. 오돼지. 아니 오겹살. 근데 오겹살이 삼겹살보다 맛있대. 너무 웃겨. 자 조용 조용 다들 왔니? 네. 오늘은 2교시가 체육시간으로 바뀐 거 다들 알고 있죠? 네. 모두들 헷갈리지 말고 다 2교시 때 운동장으로 나가셔야 돼요. 네! 갈래 대답 잘하네. 야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애쓴다. 자 수업할게요. 페이지 13 문제풀이. 나가자. 어? 늦겠다 늦겠다 체육시간. 아 아직 안 나갔어? 저기 이거. 이게 뭐야? 이거 너가 좋아하는 하양송이랑 편지. 편지? 편지, 그러니까 편지인데 나중에 혼자 봐. 아, 어떡해. 괜히 줬나? 아, 어떡해. 야, 쟤 왔다. 아! 미친 거 아니야? 고백했대. 미쳤어 미쳤어. 야 너 쟤한테 고백했다며? 소문 다 났어. 아 진짜 대박이다. 근데 어떡해 쪽팔려서 까였잖아 얘. 대박 쪽팔리겠다. 나간다. 쪽팔리긴 한가 보다. 아 진짜 소문 다 났잖아. 너가 말하고 다녔지. 야 저렇게 냄새나는 애랑 내가 왜 사겨? 도랑냐? 겁나 돼지야. 우리 반 왕따. 아이씨 나한테 고백했어. 아이. 그렇다니까 진짜. 야 너 체육반장이지? 어 근데 왜? 체육관 열쇠 없어졌다고 지금 체육선생님이 너 찾던데. 뭐? 방금 전까지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. 아 뭐야 나 잃어버린 거야? 아이씨 나 죽었다. 아, 나 그거 찾을 때까지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다.
오늘 집에 못 들어가겠네.